호자 아니하라. 조의 좋게 아주 스스로 뜻을 편안히 가지라. 마음 탁 놓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또뭐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거다 대주겠다. 아여 여부 우리 하니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살짝 귀띔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다 그랬잖아요. 같기는 뭐 같아. 아버지인데. 그래 같다고 해야지 아버지다고 그러면은 또 기절할지도 몰라. 아직 근기가 그렇게 성숙이 안 됐으니까. 참 우리 중생이 그 근기가 참 정말 뭐 평등한 입장에서는 정말 평등하기 이를 데 없지만은 또 차별하기도 하면은 끝없이 차별합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저 청담 스님이 저기 봉암사에서 밖에 나갔다가 그 점촌인가 그 시장에 들렸다가 거지가 구걸 하고 있기에 돈을 그때 뭐 5원인가 되는 돈 지금으로 치면 한돈 100만 원 되는 돈을 보이면서 이거 줄 테니까 네가 나무와미타불만 3번을 불러라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물러앉으면서 제가 어떻게 그걸 불러요? 제가 어떻게 그걸 불러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불러요? 그걸 하지 말고 제가 어떻게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요? 이랬으면 좀 좋아. 그런데 그렇게 말할 줄 모르고 제가 어떻게 그걸 불러요? 이러는 거야. 그 청담생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 근기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우리는 익숙하게 이렇게 부처님 법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전부 마음이 커져가지고 뭐 그런 거 퇴원하고 아무 뭐 상관없고 그까지 그 남아미타불 꿈에서도 부르는 일인데 그걸 뭐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지만은 그거 봐요. 그러니까 청담스님이 하도 기가 차서 그 봉암사에 올라와가지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을 모아놓고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하고 그 얘기부터 한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그 성철 스님이 법문한 녹음 테이프에서 직접 들었어요. 그걸 듣고는 정말 제가 또 한번 기가 막혔어요. 아, 사람의 근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자꾸 성인의 공부를 해야 되냐니까. 그래서 근기가 자꾸 상승하고 마음이 자꾸 커지고 몸은 안 커져. 마음은 자꾸 커져. 마음은 모양이 없는 거니까 끊임없이 커져요. 커지고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뭐 바늘 꽂을 만한 그런 구멍도 없다. 마음이 좁기로 하면 바늘 꽂을 만한 구멍도 없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 말이라. 그래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좁아지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와 같으니 물부 우려하라. 다시는 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살아가는데 그까짓 거뭐 근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마음 다 놓고 이 거부장자가 내가 너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데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 얼마나 마음 놓이는 일입니까? 그래 우리는 부처님인데 귀에 딱 하면은 마음 탁 놓아야 돼요. 불교 신자가 되면은 마음 탁 놔버리고 그저 원망을 해도 부처님 원망하고 매달려도 부처님인데 매달리고 그냥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화엄성죽, 화엄성죽 막 끊임없이 그냥 이빨을 갈면서도 막 그냥 부르는 거야. 화엄성주님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빨리 좀 어떻게 마음이 툭 열리게 하고 앞길이 훤히 트이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딱 맡겨버려야 돼 그냥. 그러면은 저절로 그 열려. 어느 날뭐 뚜렷하게 무슨 돈을 한 보따리 갖다 주거나 그런 일은 없어도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길이 열리고 훤히 앞길이 훤히 이렇게 보여. 캄캄하던 밤도 시간이 가면은 감인데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은 새벽이 훤하게 밝아와. 새벽이 훤하게 밝아와.
저 거사님 아셨죠? 에,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 내 앞길에 새벽이 훤하겠지만 짓밟고 환하게 금방 태양이 뜨는 건 아니야. 차츰차츰 훤하게 밝아와. 그러면 뭐 태양이 또 이제 정오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여규 노패 사인하야. 나 말고도 이게 니하고 수준이 비슷한 그런 그 노인 일꾼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그 사람이 다 공급해 줄 것이다. 너를 지켜보고 네가 뭐가 부족한지를 다 그 알려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요? 우리가 꼭 그 부처님을 못 만난다 하더라도 아주 네보다 조금 수준 높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안내를 받는 길이 있다. 바로 뭐 꼭 부처님을 만나야 좋나? 옆에 사람이 부처님일 수도 있고, 노패. 이런 말 속에요, 내가 설명을 다 못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젊고 씩씩하고 건강한 일꾼이지, 노패 사인이 뭐야? 그 사람 수준에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그렇게 소홀히 생각할 게 아니고 귀담만 들어야 돼요. 불치하문이라고 밑에 사람에게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 이제 좀 이제 지혜가 난 사람들은 이제 바로 환경에다가 묻고 환경에서 답을 찾고 법화경에 묻고 법화경에서 답을 찾고 이제 그러는 거죠. 수자 상급하리니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공급해 줄 것이니 이런 공부에 그래도 취미를 붙이고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승한 인연입니다. 이거 보통 수승한 인연 아니에요. 요즘 뭐 정신 뺏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호자 아니하라. 아여 여부하니 나는 그대의 아버지와 같으니 물부 우리하라. 그러니까 불교에 귀한 사람들은 절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 거 없어요. 이제는
화엄성님이 다 지켜주고 화엄 대방왕굴 환경이 지켜주고 관세음보살이 지켜주고 지장보살이 지켜주고 할 거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켜주고 아미타불이 지켜주고 할 거니까 물부우려하라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반 읽겠습니다. 한 줄 반. 소이자하오 안연노대하고 이여소장하니 여상작시에 무유기태진한원은이니 거기까지 소이자하오 까닭이 무엇이냐 소이자가 하오 까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까닭이냐 안연 노대하고 나는 나이가 이제 늙었다 노대 늙었고 이어 소장하니 그대는 젊고 아직 씩씩하니 젊으니 그 말이요 그대는 젊으니 여상작시에 그대가 항상 일할 때 일을 할 때 무유 없어야 한다 있음이 없어야 한다 무엇이 속인다든지 게으른다든지 진한 화를 낸다든지 한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원망하는 말을 할 것이 하지 함이 없어야 하나니 그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일할 때 뭐 좀 힘들면 쉬지 예, 사람을 속인다든지 게으르다든지 뭐 그리고 분노를 갖는다든지 한을 갖는다든지 원망한 말을 한다든지 예,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익은 사람들이야 그런 것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거든요. 부처님 영험 없다고 부처님 영험 없다고 옛날에 선비가 평생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좁쌀 한 마리를 갖다가 부처님한테 올리고 가서 과거 시험에 뚝 떨어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예. 그 저기 부처님 노랗게 됐잖아요 얼굴이 개그를 해가지고 내 좁쌀만 한 마리 뚝 따먹고 얼굴이 놀놀해가지고 좁쌀 밥을 먹었으니까 얼굴이 놀놀할 수밖에 예. 그리고는 말이야 과거 시험 뚝 떨어지게 해가지고 아, 좁쌀 한 마리 다 먹고 얼굴이 그렇게 놀랄하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과거 시험도 말이야 떨어지게 했다고 그렇게 이제 원망한 그런 그 선비가 있었다는데 쌀을 한 마리 올렸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 기록되지 않는 불법도 많아요. 구전불교라 그래요. 구전불교. 입으로만 전한 그런 불교.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소이자하오 까닭이 무엇이냐. 아년 노대하고 내 나이는 늙었고 이어 소장하니 그대는 젊으니
여성작시에 무유 없어야 한다. 무유 기태. 진한 성내거나 한을 품거나 원은 이니 원만한 말이 없어야 함이니 그 다음에 또 한 줄 좀 읽겠습니다. 도불견녀의 유차 제악을 여여 작인하며 자금 이후로 여소 생자라 하고 거기까지 도불견녀의 그대의 도불견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도무지 모두 다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그대의 유차 제악 이와 같은 위에서 이제 뭐 속인다든지 게으르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한을 푼다든지 원망한 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약 모든 이 모든 나쁜 것을 여여 작인하며 다른 작인 나머지 다른 사람과 같이 함이 있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며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이후로 여소생자라 하고 마치 소생자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여길 것이다 라 하고 자꾸 이제 귀띔을 하죠. 그 앞에서는 아여 여부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고 여기 와서는 또 한 칸 더 올려가지고 여 소생자라 하고 소생자와 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본성 자리에 가까워 가는 거예요.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아 내가 바로 부처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수긍이 가질 때가 있는 거야. 자, 도불견녀의 모두 다 그대께 이러한 좋지 못한 것을 보지를 않고 유차 제약을 다른 일꾼들은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죄악을 여여 소장하며 다른 일꾼들과 같이 하지 말며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이후로 여소생자라고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여기고 여길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줄 반줄까지 다음 줄 반줄까지 읽겠습니다. 즉시 장자가 갱여 작자하여 명지 위아래이다. 거기까지. 즉시의 장자가, 거부 장자가 곧, 바로 그렇게까지 이제 다 이러고는, 즉시의 장자가, 저 앞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라. 그렇게 하고, 또 소생자, 내가 낳은 자식과 같다. 그렇게 하고는 거기까지 했으니까 즉시의 장자가 갱여 작자야 그랬어요. 다시 자를 지어줬어. 이름을 새로 지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아명은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는 성인이 되었을 때 제대로 이제 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자야. 다시 자를 지어주고 주어서 명지위하라. 이러면서 자기의 아이라고 그렇게 여긴다. 명지위 아래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불성을 부처님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저 깊은 속에는 겉에는 뭐 이렇게 중생이지만 저 깊은 속에는 진여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명 다 가졌죠. 불명. 불명을 이제 받는 것은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세세생생 나는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고 앞으로 성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원력이라 그리고 그런 각오가 딱 되면은 그때는 이제 불명을 이제 받는 거예요. 여기 봐요. 이게 이제 명지 위하라 자를 지어줘가지고서 자기 아들로 삼은 거다. 이름해서 아들을 아이를 삼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한 것은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인데 입적을 하는 거지. 이 집에 이제 이 장자에게 입적을 한 거야. 이제는 입적을 했으니까 우리가 불명을 쓰고 또 내가 가능하면 이제 석자를 쓰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이제 법적인 그런 그 서류에는 반드시 이제 뭐 김씨, 이씨, 박씨 전례의 그 성씨를 쓰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사경을 해가지고 거기다 뭐 사인을 한다 할 때는 석 누구 누구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석씨 그때 석가모니의 그 석씨를 한번 써보지 언제 쓰겠어요? 명함에도 쓸 거요. 명함에도 쓸 거예요. 어디 뭐 호적처분에 쓸 수 있어요.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어디에도 호적처분에 법적으로 석가모니 석자가 그 유효하지가 않아. 그거 안 쓰자. 안 받아준다고. 그거. 어디서 세상에 이런 그 성씨가 있냐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석씨는 이제 불교 관계에서 무슨 이제 그 사경을 해놓고 내가 내 이름을 한번 써본다든지 무슨 뭐 글씨를 모필 글씨를 다 써가지고 성 누구누구 한번 해본다든지 그건 뭐 누구 아무도 탓하지 못해. 그때 이제 흐뭇한 아 나는 석가모니의 자식이다. 아 석가모니의 진정한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좀 느껴보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느낄 때 더 가까워지는 거지. 뭐 시 같은 거 써놓고 그 자기 작품에다가 석 누구누구라고 거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괜찮아. 그건 법적으로 뭐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런 거 권한 곳이 없습니다. 잘 석씨는 머리 깎은 스님이나 쓰는 거지 어디 그 저기 저 거사들이나 무슨 뭐 보살님들이 그걸 함부로 쓰냐고 뭐 이러셨거든요. 그 이제 대승적인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이런 그 대승 보살들은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한 식구가 부처님하고 한 식구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걸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마침 이제 자를 지어준 준다고 한 게 뭡니까? 우리도 이제 부처님도 입적이 됐다는 뜻이라. 부처님도 입적이 됐다는 뜻이야. 자,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즉시 장자가 즉시 장자가 개녀 작자야 다시 자를 지어줘가지고 불명을 지어줘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보살에게 줄 때 꼭 그 불명을 지어가지고 그래 개를 받도록 그래 하잖아요. 영지위야 이름 삼아서 자기의 아이로 삼았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줄 끝까지 저기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시 공자가 수헌 차우나 유고 자위 객작 천인이라 하야 유시 지고로 20년 중에 상령 제분하니라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시의 공자가 그 못난 아들이 수헌 차오나 비록 기뻐한다. 이 만남을 이 사람하고 이 장자하고 만나게 된 것을 이 집에 와서 똥치고 뭐 걸음치고 하는 일을 품값도 뭐 엄청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뭐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막 그냥 다 주고 또 노인 그 일꾼까지도 하나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이야기만 하면 언제든지 공급한다라고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수헌차오라 비록 이러한 만남을 기뻐하긴 했으나 그러나 오히려 짐지 자위 객작천인이라 해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객작천인이야 나그네로서 객지에서 온 객은 천한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여겨 자위 나는 뭐 이 집에서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집 재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나는 저기 객지에서 떠돌다가 온 천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부처님이다. 우리에게는 불성, 진여불성이 있고 불성 인간임을 가지고 뭐 온갖 그런 불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 불성 생명 그 자체, 우리의 생명은 부처님의 공덕 생명 그대로다. 무수히 들어온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나는 중생인데, 그래도 나는 중생인데, 이 중생, 그러면 그렇지. 자꾸 이렇게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야.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은 객지 생활을 그렇게 해왔고, 천한 생활을 해왔고, 우리는 중생이다, 중생이다, 못난 중생이다. 어찌 내가 성인을 따라갈 수 있을 소냐, 어찌 부처님이 될 수 있을 소냐.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오랜 세월 동안 무의식 중에 잔뜩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짐지, 오히려 짐지 스스로 객작 천인이라고 여겼어. 객지에서 온 천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 야, 이거 우리 심리를 그대로 그려놨죠. 우리 지금 현재 마음을 참,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고 화엄경 공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수준 높은 가르침, 법화경, 화엄경, 이 좋은 그 가르침을 우리가 늘 이렇게 가까이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탁 풀어지지가 않는 거야. 딱 다가서지지가 않는 거라. 사람이 부처님이라는데, 아름다우라 세상이여. 세상이 아름답기는 뭐 세상이 아름다워. 온갖 그냥 뭐 불평불만 투성인데 환희로워라 인생이야. 내 얼굴에 내 천자 쓰고 다니는데 무슨 환희로워라 인생이야. 이대로가 화장장엄세계요. 화장장엄세계 아닌데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린 것을 그렇게 아주 멋들어진 사구계를 그렇게 요약해서 환경 크 87권이나 되는 내용을 그렇게 넋들로 요약해서 딱 알아듣기 쉽게 하고 어떤 스님은 그게 가슴에 확 닿아가지고 그게 그 요가 화엄경 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우면서 건강 그 요가까지 하는 스님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개합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개합이 되는 거야. 조금도 뭐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다. 늘 불법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아 그럼 그렇지 하고 딱 그렇게 이제 마음에 개합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 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거야. 이 사람처럼 스스로 나는 객작천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 유시직으로 이것을 말미암은 까닭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년 중에 2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했지만은 상영 제분하니라 항상 하여금 똥이나 치고 걸음이나 치고 청소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기 집에서 말이야 큰 거부장자 집에서 거기에 외동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20년이라는 게 아함 12 방등 8 아함경 12년설하고 방등을 8년설 했으니까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딱딱 맞아떨어져가요. 이게 법화경 이야기하고 참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 같아. 20년 중에 있는 것 같아. 그걸 넘어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경에서 하도 이제 사람이 부처님이다. 뭐 당신은 부처님. 그래서 내가 부파경을 가지고 사람이 부처님이다. 부파경을 한마디로 내 그저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 제목을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했고 또 그 나중에 이제 뭐 선문이다 뭐다 전부 이제 종합해가지고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써가지고 이제 세상에다 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긴가민가 싶은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긴가민가 하더라도 자꾸 이런 걸 들어야 돼. 그러면 어느 날 잠자다가도 문득 그럼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 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쓰시겠습니다. 이시 장자가 이시 궁자가
수헌차우나. 그렇죠. 뭐 마음에 딱 개합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기분은 좋잖아요. 이건 뭐내 소리가 아니라 무비스님 소리가 아니라 경에서 부처님 말씀이 불보살의 말씀이 예,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딱못 박아서 이야기했으니까. 무비스님 말은 못 믿어도 다른 조사스님이나 경전에 특히 법화경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만하잖아요. 수훈 차원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말이 흐뭇한 거죠. 유고자위 오히려 짐짓 객작천이라야. 유시지구로 이로말미암아 20년 중에 상영제뿐 아니라 성령제분하니라 다 쓰셨죠? 오늘 아주 감동적인 그 이야기가 많네요. 그참 20년을 구념한 날인데 그 상황을 그러면서도 간혹 아버지 아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나의 소생자 이런 말이 여기 나와서 이 사람이 간이 좀 커졌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나는 이분의 아들 이렇게 슬쩍 흘리는 말이라 이게 슬쩍 흘리는 말이야 이걸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고 안 믿을 거니까 그냥 지나간 소리로 실수하면서 한 소리 비슷하게 그렇게 슬쩍 흘리고 지나간 거야 이런 것들도 얼마나 치밀하게 안배를 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